살인 협주고 서미애. 모든 준비는 끝났다. 며칠, 아니 몇 달을 고민하고 계획한 일이다. 몇 번을 되짚어 생각해보고 한치의 빈틈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드디어 아내에게 이야기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 같았으면 저녁을 먹기가 무섭게 신문을 들고 소파에 앉아 아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작업실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아내는 조각을 한다는 핑계로 내가 집에 있는 시간에도 그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려 하지 않았다. 아내가 작업실에서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는 나로서는 오히려 그게 편했다. 나는 신문을 집어들고 소파로 가는 대신 그대로 식탁에 앉은 채 그릇들을 치우는 아내에게 커피 한 잔을 부탁했다. 그것으로 나의 아내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릇을 치우던 아내는 나를 잠시 돌아보더니 곧 커피보트를 꺼내 스위치를 꽂았다. 식탁 위를 말끔히 치운 아내가 하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본 차이나라던가. 언젠가 읽은 잡지 광고에서 이 커피잔은 소뼈를 갈아 만든다고 했다. 소뼈를 갈아 만든 커피잔. 그리고 거기에 담긴 커피를 마시는 우리. 나는 왠지 커피 속에 무언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짐승의 뼈 같은 것이 뜨거운 커피물에 닿아서 흘러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상상. 하지만 어찌되었든 커피 맛은 좋았으므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깨끗이 마셨다. 그런 상상도 내 입맛을 아사가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무슨 할 얘기 있어요? 커피잔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보며 아내가 냉담하게 물었다. 아마도 작업 시간을 얼마나 빼앗길지 알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짧게 말하고 아내의 반응을 보기로 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함께 여행이나 갈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이 동그래져서 나를 빤히 바라본다. 너무나 갑작스런 얘기라 그런지 한동안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또렷이 바라보며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내려고 애썼다. 글쎄요, 전시회 준비 때문에. 아내는 말을 끝내지 않고 길게 끌며 무언가 생각하는 눈치였다. 뜻밖의 제의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얽히는 모양이었다. 그렇겠지. 빙하계보다 더 차가운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오늘의 내 제의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러울 것이다. 딱 잘라 거절하자니 아쉬움이 남을 것이고 그렇다고 덥석 좋다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끌었던 냉전이 낯간지러울 것이다. 작업을 핑계로 데려던 그녀는 망설이는 듯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곧 수줍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전시회 준비라고 내일 저녁 시간마다 내 얼굴을 피해 작업실에 내려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건 여행을 피하는 핑계거리로 약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시간 내볼게요. 잠시 생각에 잠겨 눈을 깜빡이던 아내는 곧 딱 부러지게 대답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수월하게 아내의 승낙을 받아내자 마음 한구석에 희미한 그림자가 느껴졌다. 강한 어조로 거절을 하거나 콧방귀를 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예상했던 탓인지 아내가 순순히 가겠다고 하자 맥이 풀릴 정도였다. 어쩌면 다행한 일이겠지. 아내가 만약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조금은 상심한 표정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좋았던 때로 되돌릴 기회를 잡고 싶다는 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려야 했을 테니까. 아내는 내가 다른 말을 더 하기를 기대했는지 잠시 기다리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내 굳게 닫힌 입술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을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일어나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목적한 일의 첫 단계가 순조롭게 풀렸다. 나는 흡족한 기분이 되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신문을 찾아들고 소파로 가 앉았다. 막상 신문을 펴들고 앉았지만 여행을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진 탓에 어떤 기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눈으로는 읽고 있지만 내용이 뇌까지 전달되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다. 문득 생각에서 깨어나 신문 기사의 같은 줄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고 있음을 깨닫고 좀 더 섬세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이라도 아내가 의심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차가운 밤공기라도 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아내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식 웃음이 나올 것 같아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내의 노랫소리를 들어본 게 얼마 만인가. 한때는 그 노랫소리에 나도 같이 따라 부르곤 했다.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별장에 도착해서 그녀를 어떻게 죽일지 다시 한번 계획을 찬찬히 되새겨보았다. 낮은 노랫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내가 오늘 밤에는 작업실에 내려가 차가운 조각돌을 만지고 있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와, 정말 완연한 가을이네요.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감탄하듯 말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편이 흘끗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왔다. 결혼한 지 6년. 처음엔 남편의 일이 바빠 여행을 미루었다. 시간이 나면서 우리는 함께 여행을 하기보다는 각자 일에 빠져 사는 쪽을 택했다. 그것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싸우고 할퀴는 일보다 나을 테니까. 사랑이 식어버리고 미운 구석이 하나 둘 생기면서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순간들이 참을 수 없었다. 식사를 하면서 쩝쩝 씹는 소리를 내는 것도 보기 싫었고 자는 동안 벽이 흔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코를 고는 소리도 견딜 수 없었다. 아니, 그의 멀쩡한 얼굴도 보기 싫었고 함께 숨을 쉬는 것도 참기 힘들었다. 부부라는 이름을 겨우 유지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얼굴을 피하고 있는 형편이니 같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먹인 창호지에 갖가지 물감이 번진 것처럼 가을산의 색깔은 뭐라 말할 수 없이 화려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경치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창밖 가을 풍경을 보며 둘만의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남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지금 나는 풍경 따위 감상할 여유가 없다. 풍경 같은 것은 언제라도 기다려줄 것이다. 그 일이 끝난 후에. 처음 남편이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습관처럼 거절의 대답이 나오려는 것을 재빠르게 막았다. 머릿속이 갑자기 반짝하더니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그 일을 해치울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다니. 나는 하마터면 남편의 목에 팔을 감고 매달릴 뻔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도 남편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여행을 가게 된 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내의 모습으로 비쳤을 테니까. 남편이 커피 한 잔을 부탁했을 때 나는 커피를 타면서 어떤 약품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약품 이름이 무엇인지 알면 그가 마시는 커피에 알맞게 타서 줄 텐데. 그는 커피를 마신 후에도 한동안 눈을 내리깔고 말이 없었다. 눈치로 봐서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해 가만히 기다렸다. 사실 그가 여행을 가자는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잠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 남자가 무슨 꿍꿍이로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일까?
식어버린 관계를 다시 되돌려보고 싶다는 얘기인가? 당신이란 사람은 늘 그 모양이야. 항상 너무 늦게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이미 엎질러진 물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남편의 제의에 감동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연기가 완벽했는지 그는 내 반응이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그동안 무슨 이야기든 시작했다 하면 서로를 할퀴고 물어뜯고 괴롭히는 데 익숙해져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마음속에 품어오던 그 생각만 아니라면 나는 남편의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 그런 곳에 갈 애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등 매몰찬 소리를 쏟아붓고 작업실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뿌리치기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 이런 기회를 먼저 만들어주다니.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절로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가슴속에 품고 있는 계획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남편의 기분에 적당히 보조를 맞추기로 마음먹었다. 여행 일정이 잡히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언행을 조심했다. 그 며칠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알리바이는? 남편을 죽인 후 뒤처리는 어떻게 하지? 마음속에 하나씩 살인 계획을 만들어가면서도 나는 용의주도하게 그것을 숨겼다. 그러면서 몇 년의 결혼 생활을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애정과 성의를 담아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 시중을 들었다. 어차피 며칠 살지도 못할 사람.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같이 살았으니 이 정도 해주는 게 도리 아니겠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는 나의 이런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마냥 행복하게 여행을 기다리며 부풀어 있었다. 여행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아내의 얼굴에는 밝은 생기가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과 다르게 저녁 식사에 아내의 정성이 느껴졌다. 대충 흉내만 내던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 깃든 음식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따뜻하고 정감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에서는 행복한 기운이 넘쳤다. 여자들의 단순함이란. 속으로 차가운 냉소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다정한 얼굴로 아내를 대했다. 며칠 동안만 참아내면 이 지겨운 결혼 생활도 끝일 테니까.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하나둘 엉켜 형체를 만들더니 살인이라는 단어로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냈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여행을 제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행복해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 마음 한구석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도 잠시. 나는 곧 즐거운 상상에 빠져들면서 어서 빨리 혼자만의 생활이 오기를 고대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출발은 썩 좋은 편이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미모와 재능을 갖춘 아내. 영우라는 친구의 요청에 못 이겨 전시장에 따라갔다가 아내를 만났다. 영우는 아내에게 반했으면서도 아직 말도 못 붙이고 있는 상태였다. 세상 일이란 그렇게 작은 우연이 필연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그 운명이 나를 괴롭히는 함정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한참 후였다. 보기와는 달리 아내는 차갑고 이기적인 여자였다. 남편인 나에게조차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고 늘 한꺼풀 껍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말하라고 한다면 아직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언젠가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집에 다니러 갔던 일이 생각난다. 두 노인네가 여전히 과수원을 하며 살고 계신 터라
아침 일찍 일어나도 늘 아내와 나 둘만이 집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아내가 손바닥에 무언가 올려놓고 있었다. 밤사이 죽은 참새 같았는데 그걸 내려다보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면 바로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그녀는 죽은 참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보다가 대문 옆에 묶어놓은 커다란 개를 쳐다보았다. 개를 쳐다보던 눈빛이 반짝 빛나더니 아내는 손바닥에 있던 참새를 개에게 던져주었다. 개는 아내가 던진 참새를 덥석 물고는 곧 뼈를 워걱거리며 삼켜버렸다. 마치 닭에게 모이를 주듯 아무렇지 않게 개를 쳐다보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속이 메슥거렸다. 내가 결혼한 여자가 이렇게 잔인하고 섬뜩한 여자였다니.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얇은 애정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아내가 차린 밥상에 온 가족이 앉았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아내가 차린 밥상 역시 내게는 죽은 참새처럼 보였다. 그 후로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었다. 내 친구들은 아내의 그런 숨겨진 모습을 모른다. 이따금 모이는 부부 동반 회식 자리에서 아내는 늘 인기가 있었다. 다른 동창들과 달리 내 동창들과 말이 통했다. 국제정세와 경제의 영향, 증권가의 숨겨진 이야기 같은 다양한 화제, 게다가 남자들의 진한 농담도 능숙하게 받아 넘기는 말솜씨까지. 난 모임이 있기 며칠 전부터 집사람 교육을 시킨다고, 하다못해 신문에 큰 글자라도 좀 보라고 말이야.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입을 다물고 있든지. 자네는 이런 기분 모를걸. 마누라가 무슨 멍청한 소리라도 짓거리진 않을까 내내 조마조마해서 곁에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이 기분. 하, 자네가 부러워. 아이들도 엄마의 머리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언젠가 모임이 끝난 직후 친구가 내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 그래,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지. 그러나 그런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 냉혹한 얼굴을 안다면 그래도 내가 결혼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끔 나는 친구가 좋아하던 여자를 빼앗은 형벌로 그런 마녀와 결혼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차라리 그때 아내가 내게 보내던 은근한 유혹의 시선을 뿌리치고 영우와 결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더라면 나 역시 그녀가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아내에게 친구의 별장을 빌렸다고 말했지만 사실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다. 친구를 따라 딱 한 번 갔던 그 별장은 산 중턱 외딴 곳에 있고 숲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또 아무리 목청껏 소리쳐도 쫓아올 사람조차 주변에 없는, 그야말로 살인 장소로 최적이라는 생각에 나는 마음 깊이 그곳에 지형을 새겨두었다. 다행히 아내는 여행 제의를 순순히,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계획에는 차질이 없었다.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 여행을 가기로 한 그날부터 아내는 딱 부러지게 따지고 드는 것 같은 말투를 버리고 포근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180도 달라진 아내의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오랫동안 준비한 살인 계획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남편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별장을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탓에 어수선한 구석은 있었지만 먼지만 털어내면 제법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도로를 벗어난 후에도 한참 더 들어와야 하는 이 별장 주변은 그야말로 산이 전부였다. 풀벌레 소리와 나뭇잎이 서로 몸을 비벼대는 소리, 이따금 비명을 질러대는 산새의 높은 목소리만이 들릴 뿐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남편과 단 둘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생생하게 느꼈다. 갑자기 손끝이 저려왔다. 긴장을 하면 늘 이렇게 손끝이 저리다.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하면 안 돼. 정말 오길 잘했어요. 이 공기. 나는 과장되게 포즈를 취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산을 바라보았다. 자동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던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한순간 기울어가는 가을 햇살 아래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이 빛나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살인을 하기 위해 여행에 동행해놓고 이게 무슨 일이람? 나는 갑작스럽게 솟아오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 낯선 곳이라는 기분 탓인지 모든 게 새롭게 보여 잠시 머릿속이 어떻게 된 모양이다. 정말 손톱만큼도 애정이 남아있지 않은 남편의 얼굴이 새삼 나를 설레게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다시 눈을 뜨자 남편이 양손에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웃음을 지어 보이며 다가갔다. 당신 언제 이런 곳에 왔어요? 다정스럽게 다가서는 나를 보고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마도 내 말이 추궁하는 것처럼 들린 모양이다. 며칠 동안 잘 참아왔는데 굳이 손톱을 세울 필요는 없지. 나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빤히 바라다 보았다. 그와 눈길이 마주치자 나는 싱긋 웃어 보이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말 아무도 없네요. 사람이라고는. 벌써 서울이 그리운 거야? 아니에요. 가끔 나이 들어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 이런 곳에 와서 살고 싶었어요. 좋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산이나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문득 늙은 모습으로 양지에 앉아 젊은 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하루를 보내는 자신을 상상해 보았다. 아마도 이번 여행이 가장 큰 추억거리가 되겠지. 일생에 단 한 번 완벽하고 은밀한 혼자만의 살인 사건을 되새기며 미소를 짓는 노인네.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남편이 들고 있는 짐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문득 남편의 표정 어딘가에 어색한 긴장이 느껴졌다. 내가 너무 다정한 척해서 의심을 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로 눈치챌 수 있는 예민한 성격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초조해졌다. 그래, 이건 평소의 내 모습이 아니야.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당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차를 오래 운전했더니 좀 피곤해서 말이야. 아, 그래요? 짐만 옮겨놓고 좀 쉬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굳이 직접 가방을 들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편에 짐을 내려놓고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별장 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영화 속에서 본 거창한 장식으로 치장한 실내가 아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통나무로 만든 집은 사실 별다른 장식이 없어도 충분히 아늑한 휴식처처럼 보인다. 남편이 잠시 산책 나간 사이 나는 주방 여기저기를 뒤져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의 간을 보며 남편을 위한 마지막 만찬으로 오늘이 어떨까 하다가 곧 생각을 바꾸었다. 여행 온 첫날 바로 일을 저질러버린다면 그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추억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모처럼 즐거운 기분이 되어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생각해보니 요 며칠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았다. 조각을 할 때나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을 때 등등. 역시 사람은 목표가 생기면 즐거운 법인가 보다. 이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자 짜릿한 흥분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식탁에 찌개 냄비를 내려놓고
산책 나간 남편을 찾으러 나갔다. 어리석을 만치 순진하고 어리숙한 나의 남자를. 오랜만에 공기가 맑은 곳에 온 탓인지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숲을 걸었다.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 이제는 사그라지기 시작한 낙엽들과 그 위로 철 이르게 떨어진 단풍잎들이 발목을 잠기게 할 만큼 수북히 쌓여 있어 마치 양탄자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했다. 6년 동안 천천히 떨어지는 낙수처럼 내 가슴 속에 쌓여온 증오와 미움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가슴 속에 차오르던 살이마저 조금씩 증발하게 만드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감싸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먹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다. 만약 이대로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아내의 그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과 마주하며 살아야 하고 지겨운 지난 생활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이다. 내가 미쳐버릴 때까지. 나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계획한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것은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자기 암시 같은 것이었다. 나는 할 일만 생각하고 그 일을 실행할 것이다. 이 잠깐의 흔들림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 여행의 최종 목적은 아내의 죽음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숲길을 더듬어 몇 번이고 마음속에 그려보았던 장소에 이르렀다. 그곳은 오래전에 산사태라도 난 듯이 한 곳이 무너져 내려 벼랑을 이루는 곳이었다. 단순한 게 좋아.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고 데리고 오면 아내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 뒤 내가 할 일이라고는 죽은 아내의 몸을 묻고 조용히 돌아가는 거겠지. 나는 붉은 흙이 그대로 드러난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려 아내가 마련한 맛있는 저녁을 먹기 위해 별장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자 아내와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으니 그저 별장 안을 둘러보는 게 고작이었다. 아내를 밖으로 끌어내 산책을 하자고 하기에도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나는 말없이 담배를 피워물고는 멀리서 들리는 산새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창밖은 어느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다. 설거지를 끝냈는지 주방이 조용해지더니 아내가 간단한 안주와 술을 가지고 나왔다. 그녀는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아 나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산속이라 그런지 좀 추워진 것 같죠? 불이라도 피울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나는 곧 밖에 쌓여있는 장작을 가져왔다. 불이 없을 때는 초라하게만 여겨지던 벽난로가 장작불을 붙이면서 마술처럼 달라 보였다. 벽난로의 불은 별장 안을 분위기 있게 만들어 주었다. 아내가 슬며시 일어나 전기불을 껐다. 또다시 작은 물결이 내 가슴을 두드렸다. 기분을 내기 위해 불을 끈 아내는 가만히 곁에 다가와 앉았다. 흔들리는 불빛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아내의 향수 냄새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한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곧 몇 번이고 상기하고 다짐했던 계획을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일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던 생각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모든 것이 희미하게 뿌연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날카롭게 세워져 있던 칼날이 어느 틈엔가 녹슬어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니야. 난 아내를 죽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한적한 숲으로 온 거라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소리쳐 보아도 그 말은 빈 항아리를 울리는 소리처럼 공허할 뿐이었다. 마음속의 증오와 미움은 그대로 있었지만 무언가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이 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내일, 아니, 모레쯤이 좋을 거라고 유혹하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소리마저 아내의 젖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허공으로 날아오르는 불꽃처럼 사라져버렸다. 무사히 남편을 재웠다. 남편이 고른 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 나는 곧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왜 남편을 유혹할 마음이 생긴 걸까? 그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미 다 타버린 장작불은 검은 흔적만을 남기고 있었다. 벽난로 앞에 앉아 멍하니 재가 된 장작불을 바라보다가 부직갱이로 잿더미를 헤치기 시작했다. 이놈의 장작불이 말썽이었던 거야. 벽난로에 불꽃 튀는 소리를 내며 타고 있던 장작불이 내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없어야 하고 말고. 다 타버린 줄 알았던 잿더미 속을 헤집자 그 안에 들어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마 내가 수석거린 덕에 공기가 들어가 아직 남아있던 불씨를 당긴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벽난로에 희미하게 남아 타고 있는 불씨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남편과 나 사이도 이 장작불처럼 새롭게 타오를 기회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다 타버리고 애정이라곤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줄 알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아직 희미하게 불씨가 남아있던 게 아닐까. 나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미워하고 치를 떨던 남편이었는데 단지 남편을 죽일 기회가 생겼다는 이유로 여행에 동의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남편을 미워했던 것은 다 위선이었단 말인가. 남편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면 그는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나는 난 여기 뭐하러 왔지? 문득 그에게 품었던 사리가 아주 먼 과거의 일, 어쩌면 꿈속에서 품은 짧은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남편의 조심스러운 모습이 떠올리자 어쩌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다. 희미하게 타고 있던 잿더미 위로 장작 몇 개를 올려놓자 불이 다시 거실을 은은하게 비출 만큼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 며칠 사이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니. 나는 아내의 발그스레한 얼굴을 바라보며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무작정 아내를 지겨워하고 미워하던 지난 시간들이 사실은 너무도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쩌면 난 내 생각만 하느라 한 번도 아내의 생각이나 감정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내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내 눈길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밖에 있던 시간보다 침대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다. 허기를 느끼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주방으로 나가 적당히 먹을거리를 찾아서 다시 침대로 돌아오곤 했다. 창밖을 보니 벌써 날이 어두워졌는지 주위가 캄캄했다. 아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만지며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겨우 4시가 지났을 뿐이다. 아무리 산이라고 하지만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있었다. 늘어진 커튼을 들추고 밖을 보니 하늘 위로 시커먼 구름들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가 오려는 모양인데? 아, 올 테면 오라죠. 아내는 졸음이 오는지
나른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역시 아내만큼 지치고 나른한 터라 잠시 오수를 즐기기 위해 눈을 감았다. 아내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던 오른쪽 팔이 서서히 저려왔지만 그녀를 깨울까봐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매끄러운 아내의 피부를 어루만지며 잠에 빠져들었다. 잠을 자는 사이에도 의식은 있어서 아,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미묘한 상태에서 누군가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손길은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가운 냉기를 담고 있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질 만큼 오싹함을 느끼며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얼굴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침대 바로 위 천장에서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지고 있었다. 어? 왜 저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다. 잠이 든 새 비가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다. 비는 제법 무거운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이 많아졌다. 휴가 때만 내려와 사용하는 집이라 아마 친구도 지붕이 새는 것을 몰랐으리라. 비가 새는데? 내가 움직이는 바람에 눈을 뜬 아내는 내 얼굴과 천장을 바라보더니 피식 장난기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무슨 별장이 이래요. 당신 친구한테 수리했는지 물어보고 오지 그랬어요. 그냥 누워있어. 나가서 어떻게 된 건지 보고 올 테니까. 아,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아내는 걱정이 되는지 창밖으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 이러다 침대가 다 젖을 텐데. 나는 따라오려는 아내를 떼어놓고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와보니 생각보다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나로서는 아무리 쳐다봐도 지붕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벽 한쪽에 놓인 장작더미가 비를 막고 있는 게 보였다. 저녁에는 좀 더 장작이 많이 필요할 텐데 몸이 비에 젖어 벌써 으슬으슬 추웠다. 우선 장작만이라도 안으로 들여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작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꽤나 무거워 보였다. 비에 젖은 장작 몇 개를 걷어내고 안쪽에 있는 장작들을 골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지붕은 고쳤어요? 어느새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나온 아내가 물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어떡하지? 그대로 두면 침대가 다 젖을 것 같은데. 불을 피우기 위해 장작을 쌓아놓고 침실로 들어가니 아내가 이미 이불을 걷어놓은 상태였다. 아무래도 침대를 맞은편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았다. 한참 낑낑거리며 침대를 옮기고 있는데 창밖이 번쩍하더니 곧 천둥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에 바람에 날려온 낙엽들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거 웬 날씨가 이 모양이지? 조금 전 맞은 비 때문인지 다시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서둘러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아내가 끓여준 뜨거운 차를 마시자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았다. 당신은 몸이 너무 약해요. 비만 맞으면 금방 감기 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몸살을 앓고 아무래도 서울에 올라가면 보약한 채 지어 먹어야겠어요. 아내는 걱정이 되었는지 벽난로 앞에 담요를 쓰고 웅크리고 있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나를 걱정하는 아내의 따스한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던가. 문득 이렇게 여행을 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의 목적이야 어찌되었든 말이다. 입이 깔깔해서 저녁을 거의 먹지 못하고 병든 닭처럼 한쪽 구석에 쪼그리며 신음을 참아내고 있는데 이마를 만져보던 아내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안 되겠어요. 아까 비를 맞아서 감기가 심하게 든 모양이에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소리는 끙끙 앓는 소리뿐이었다.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이더니 말소리마저 윙윙거리는 벌소리처럼 들려왔다.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을 불러올게요. 가능하면 병원차를 부르든지. 아무튼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아내는 재킷을 입고 바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짧은 순간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비바람의 심한 밤에 낯선 길을 헤매는 건 위험한 일이다. 나는 아내를 불러세우려 했지만 이미 아내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내가 나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니. 새삼 아내에게 사리를 품었던 내가 부끄러웠다. 별장에서 나오고 나서야 생각보다 길이 어둡고 비바람도 심하게 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운전을 배우지 않은 내 게으름을 처음으로 원망했다. 이럴 때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면 간단할 텐데. 이 비바람을 뚫고 마을까지 내려가야 하다니. 하지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지금 남편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용기를 내서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별장으로 들어오면서 보았던 마을까지 걸어가려면 적어도 20분은 걸어야 할 것이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름길이라도. 그때 갑자기 어제 산책길에 보았던 집이 생각났다. 남편은 못 본 듯 했지만 마을 반대편 산 아래쪽에 집이 한 채 있었다. 그 집 앞에는 낡은 트럭이 서 있었다. 그래,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트럭을 타고 마을로 가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고 나는 다시 남편의 곁으로 돌아오는 거야. 생각을 정리한 나는 곧 그 집을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 길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저 너머 그 집에 불빛이 보였다. 조금만 가면 사람을 부를 수 있으리라. 나는 조급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발걸음을 서둘렀다. 숲을 벗어나자 눈앞에 더 가까이 외딴 집에 불빛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던 나는 순간적으로 발이 허공에서 헤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땅 밑이 꺼진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그제야 나는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이것만은 분명히 머릿속에 떠올랐다. 함께 산책을 나왔던 날 남편은 이런 곳에 벼랑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도 모르고 있었겠지. 어쩐다. 남편은 나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몸이 땅에 부딪히는 순간 나는 두 번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혹 내가 남편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한 형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내가 나간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른다. 그동안 시간은 제멋대로 멈추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면서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겨우 정신을 차려 눈을 뜨니 어느새 벽난로의 장작불은 꺼져 있었다.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 장작을 던져놓고 나자 문득 아내가 늘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진통제가 생각이 났다. 두통이 있는 아내는 수시로 찾아드는 통증을 이기려고 늘 가까이에 진통제를 두고 있었다. 왜 이제야 그 생각이 떠올랐을까? 진작 그 생각을 했더라면 아쉬운 대로 잠을 청하고 아침에 마을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두 발을 끌다시피 하여 아내의 핸드백을 찾았다. 핸드백 속에는 생각했던 대로 약봉제가 들어있었다. 이거라면 아내가 사람을 불러올 동안 통증을 가라앉혀주겠지. 이가 덜덜 떨리는 이 추위까지도. 약을 먹고 조금씩 불이 붙기 시작하는 장작을 보자 안심이 되었다. 이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리는 거지? 벌써
약효가 나는 것일까?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졌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다시 한번 서울로 돌아가면 이전과는 다른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나를 위해 비바람을 뚫고 마을로 뛰어가던 아내를 생각하자 새삼 아내에 대한 애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내의 핸드백에서 찾아낸 약이 진통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도 모른 채, 그리고 아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약은 왜 이렇게 쓴 거지?